제가 대구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서울 생활이 좀 외롭기도 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같이 만나면서 운동할 수 있는 모임이 없을까 이제 찾다가 보니까 프렌트립이 있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참여한 게 컬링이었어요. 보니까 되게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떠한 것이 잘 맞는지 또 어떠한 취미생활을 가지면 더 좋을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요. 사실 제가 운동이라고는 전혀 사실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프렌트립에 와서 보니까 정말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나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액티비티나 활동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려웠어요. 제 친구들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보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거 같이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프렌트립에서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를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왔다 처음 만나신 분? 네, 여기 처음 다만 친했어요. 친해? 아니요.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니까 더 이렇게 다른 뭐라고 해야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친해진 거잖아요. 각별한 것 같아요. 각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같이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감정들, 좋은 감정들도 나누면서 지내다 보니까 삶의 활력을 찾았다고 할까?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운동하러 오는 시간이 날이 좀 더 기다려지고 설레는 것 같아요.